아이고, 여태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주 선수를 보시고 싶었던 여러분들. 예, 지금 보시는 진영은 11시 빨강 테란 이신영 선수. 이신영. 이게 뭐야. 예, 지금 보시는 진영, 4시 방향. 조성주 선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신영 선수는 조성주 선수와의 전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지금 몇 경기 남았나요? 지금 5경기. 예, 5경기 남았다고. 오, 5경기밖에 안 남았나요? 밖에가 아니에요. 이 한 경기 한 경기마다 힘드실 거예요. 아, 설마 여기서 누가 둘 다 메카닉에서 배틀크로저 나오면은 저는 퍼져갑니다. 퍼져가고 둘 다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근데 아, 지금 제가 전적을 찾아봤는데 전적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총 전적이 8-4로 조성주 선수가 앞서고 있고 다전제는 4-1입니다. 이신영 선수가 한 번밖에 이긴 적이 없네요. 지금 빌드가 똑같아요, 서로. 빌드가 똑같습니까? 예, 성가스. 성가스. 짝이고요. 그리고 조성수 선수의 첫 번째 보급권은 사신을 정찰하기 위해서 지었고요. 이신영 선수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면서 입구에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찰을 가지고 있어요. 정찰을 가지고 있죠. 이신영 선수만 정찰하고 있고 조성주 선수는 그냥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조성주 선수는 그냥 서치를 안 가고 있네요. 신기합니다. 지금 두 분 다, 두 선수 다 궤도 사령부를 가고 있고 이신영 예. 선수는 사신부터 찍었고 지금 그, 팩토리가 없습니다. 네, 사신 심시티를 굉장히 신경 써주고 있어요, 조성주 선수는. 조성주 선수는 사신한테 당한 기억이 많나 보네요. 아, 지금 해병 하나 나와서 깔끔하게 잘라주나요? 아, 조성주 마이크로로 SCV를 못 잡았어요. 이게 바로 이신영 효과인가요? 아, 근데 살짝 아쉽네요.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잡죠. 이 저만큼 깊숙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리고 성가스 이후에 사신, 그리고 사령부를 올리면서 반응로를 올려주고 있는 이신영 선수. 조성주 선수는 성가스 이후 팩토리. 근데 지금 군수공장? 사신이 진입하고 있는데 안 막혀 있거든요, 저쪽. 심시티 하는 쪽. 희한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이제 막나요?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또 와. 아, 이거 정말 좋은 타이밍에 막았네요. 역시 마루 조성주. 아, 이거 뭐 계산된 건가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채팅장에서 고고828 님이 아, 세종과학기지 메카닉 갈 것 같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발 아, 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저는 최재원 선수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아, 지금 내일 그 차로 운전해서 그 병원까지 CT 찍으러 가야 되는데 바카스 한 잔 먹어야겠네요. 자지 마요. 아, 안 자면 안 됩니다. 안 자면 진짜 졸음 운전 걸려요. 체력이 안 좋네. 아, 지금 솔직히 지금 헬스 같은 거나 뭐 최소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진짜 썩어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 여러분들 사신 진입하다가 잘렸어요. 네, 사신 잡혔고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거나 컴퓨터가 주 생업이신 분들은 항상 운동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몸이 하루가 다르게 썩어가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썩었어요? 그렇죠. 아, 지금 이신영 선수는 2염차씩 반응로에서 뽑아주고 있고요. 바이킹 하나 뽑아주고. 병력이 얼마나 있죠? 4염차가 있는데 지금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움직임이 중요해서 조성주 선수가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은 바이킹도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먹힐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입구 진입할 것 같은데 지금 불안한데요. 지금 6염차에다가 이제 바이킹도 곧 나오거든요. 게다가 지금 서로 한국 서버라 아직. 조성주 선수 좀 무리하는. 지금 마인.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일꾼이 8마리 잡혀서 이거 다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마인이 스캔 뿌리네요. 아, 일꾼을 8마리나 잡아주는 모습. 강제 공격으로 좀 잡아주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리고 이게 조금 간접적으로 정찰이 된 게 바이킹의 대다수의 염차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메카닉인 걸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메카닉 보나요, 진짜로? 아, 조금, 지금 시청자분 메카닉인가요? 제가 지금 깨말 메카닉이죠, 이거. 반짝까지 찍었어요. 아, 지금 이 가스부터 먼저 올라가는 모습. 무조건 메카닉이죠. 맞다 보네요. 오염차가? 마지막 한 방 조성주 지네요. 아, 이거는
아, 정말 지금 방금 두기가 죽은 것 때문에 더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는데 지금 4염차랑 2염차는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이거 아 역시 천적인가요? 아, 우려선의 이제 힐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별로 왜 피해를 입히지 못했어요. 일단 조성주 선수는 무난한 바이오닉으로 갈 것 같고요. 예, 수합해주면서 스팀팩을 찍죠. 근데 두 선수 다 3컴이 아직 없어요. 세 번째, 예. 전투 순양함의 그림자가 아, 전 행복합니다. 전투 순양함이 보이면은 아니 근데 지금 바이오닉 때 메카닉 아닌가요? 네, 바이오닉 때 메카닉이기 때문에 아 이런 네. 아 어떻게 보면 또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바카스는 무슨 가식스 쓰세요? 아 갓? 어 그것도 일리 있죠. 가식스 가식스 맞죠? 스타크래프트2 특히 스타크래프트2 팬분들에겐 가식스만큼 아, 좋은 기업도 없죠. 왜냐면은 어 이게... 근데 방금 아 벤시가 아, 네. 일꾼 예 컨솔로봇 예 3기나 끊어주고 아 지금 잡혔어요. 잡힌 게 좀 아쉽네요. 예 지금 제가 당연히 밤가랑 밤까마귀와 바이킹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그 와중에도 벤시로 세 마리를 잡았네요. 지금 말하랴 옵저버보랴 채팅방 보랴 지금 정신이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신이 없지만 최대한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소공장 두 개와 아 우주공항 하나를 가지고 있는 이신영 선수고요. 지금 세 번째 사령부가 아직도 없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데요. 보통 많은 예, 선수들이 예, 안정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신영 선수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은 게 세 번째 사령부를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지금 해방선을 두 개씩 찍어주고 지금 아머리까지 지어주는 걸로 보아서는 기갑병과 탱크, 해방선, 바이킹, 밤까마귀로 한 번에 타이밍을 잡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조성주 선수도 세 번째 아 지금 가죠. 제가 말씀드리러 갑니다. 살짝 늦어요. 지금 갑니다. 지금 아 조성주 선수도 지금 제공권을 뺏기면은 해방선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려선 말고 바이킹을 잡아주는 모습. 이 조성주 선수가 지금 이 공격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어 지금 사이클론이 아 근데 뭐 이게 뭐 큰 피해는 아니고 아 지금 벌써 해방선이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국지 방어기도 있죠. 밤까마귀와 그렇죠. 지금 좋은 버렛 아 지금 어 이거 조성주, 조성주 선수 역시 천재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알짜배기만 살아있어요. 그래도 이신영 선수가 해방선 두 개나 살아있고 바이킹까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해방선 두 마리가 다 살아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 조성주 선수의 바이킹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해병이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해방선을 끊어주질 못했어요. 저는 아 이런 어택을 이런 러쉬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습니다. 이게 확 밀리는 것 같았지만 이제 좀 실속은 아, 챙겼어요 이 정도가. 이런 밀드를 처음 봤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밤까마귀로 뭔가 이렇게 국지방어기를 까는 게 아니고 딱 포탄만 깔아준 것 같은데 굉장히 이시영 선수가 네, 거기서 저는 국지방어기를 하나라도 깔고 나머지를 포탑으로 생각했는데 나머지를 네. 포탑으로 깔아서 포탑이 자동적으로 바이킹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가져가지고 정말 좋은 판단이었네요. 피해 너무 큰데요? 이거는 경기가 솔직히 아, 지금 끝났죠? 계속 와요 두 개씩? 이거는 해방선이랑 제공권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지금 해병만 딱딱 지금 이게 해방선이 4마리나 있어서 와 이신영 대열을 잡나요? 아 근데 이거 바이킹이 또 그렇지만 지금 일꾼이 너무 많이 잡혀서 예 일꾼 차이고 이신영 선수가 올인이긴 올인이었지만 세 번째 사령부를 지으면서 온 공격이었기 때문에 와 이신영 선수 그냥 엄살이었네요. 왜 저보고 뭐라고 했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사령부가 저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있거든요. 아 심지어 궤도도 아니거든요. 바로 지게 로봇을 쓸 수도 없어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조선주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번째 멀티 세 번째 멀티 쪽에 내려가는 이거 지금 지게 로봇 하나 가까운데 스캔을 때려서 지금 세 번째 사령부를 확인했거든요. 지금 정말 암담합니다. 보는 순간 직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카닉 대 바이오닉은 바이오닉이 어? 항상 6시 지역도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 2염차 세 번째 사령부의 SCV 유무를 확인하는 모습 정말 좋고요. 지금 많이 안 좋네요. 예. 아, 이신영 선수 프로리그와 GSL SLSL에서의 부진을 여기서 씻어내려고 하는 모습. 여기서 아. 한 판당 25만 원이라도 벌겠다. 아, 조합이 되게 신박했어요. 예, 저는 처음 봤어요. 지금 제가 솔직히 프로리그랑 많이 챙겨보는데 항공리그는 예, 해방선 위주의 딱 경력을 딱 해방선만 살리면서 바이킹이랑 이게 정말 좋은 빌드면은 왜 자기 대회에서 안 쓰고 여기서 썼죠? 그러게 이것도, 예, 이 대회도 충분히 큰 대회긴 한데 이거는 거의 뭐 프로리그 빌드 봐도 제가 최현성 감독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네요. 네, 지금 이제 제공권도 완벽하게 아, 이거, 가지고 있고요. 네, 굉장히 불리합니다. 굉장히. 지금 유닛 차이가 1군은 23마리 차이 나고요. 바이킹도 3마리 차이 나고 탱크도 6마리. 게다가 지금 업그레이드도 무시 못하죠. 공격력 1만 업그레이드 되어있는데 지금 2업까지 시켰어요, 메카닉. 아, 지금 방 1업까지 시켰고요. 두 개의 군수 공장을 더 추가해주는 아, 이신영 선수. 현재는 아, 쉽게 막혔고. 아, 지금 그래도 조성수 선수는 되게 꼼꼼합니다. 지금 나머지 헬리온도 나머지 하염차도 잡으려고 하는 모습. 네,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조성수 선수가 저 공격을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공격에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과 최고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지금 업그레이드는 솔직히 너무 뒤쳐져 있고요. 지금 이제 무기고를 올리고 있어서 2위업도 엄청 늦게 지킵니다. 하지만 조성조 선수 알다시피 지금 제공권을 뺏기면은 아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바이킹을 꾸준히 주고 있고요. 이거 뭔가 지금 이신영 선수가 프로리그에 대한 데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이렇게 딱 강한 필드를 여기서 보여줌으로써 이게 또 심리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개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태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캐스파 팀에도 있어봐서 프로리그랑 그 연봉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바뀌어서 확실한 모르는데 이게 개인 리그를 잘해서 블리즈컨을 우승하면은 몇 억을 한 번에 벌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 외의 경우는 프로리그를만 잘하면은 자기 아, 팀 기업에서 자기 기업에서 연봉도 올려주고 인센티브도 올려주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올해 많이 부진했지만 만약에 프로리그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면은 이신영 선수는 또 좋은 연봉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기업팀 입장에서는 개인리가 끝났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죠. 프로리그가 남아있으면 그렇죠. 이거 근데 도전이 지금 조성주 선수가 지금 급해서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급해서 어떻게든 공격을 가야 되겠는데 이게 좋은 판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감지탑 저거 깨주는 거 좋을 것 같고 네, 감지탑 깨는 거는 되게 좋은 판단이고요. 지금 바이킹 숫자를 체크해보면은 지금 털음이 나와가지고 아이 그래도 조성주 선수니까 지금 이대는 하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뭔가 너무 지금 이신영 선수가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신영 선수가 조성주 선수의 바이킹 숫자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공권이 아직도 자기한테 있다는 걸 파악하기 때문에 탱크 또 잡혔죠. 하지만 탱크가 좀 빨려 들어가는 모습. 지금 진영 자체는 조성주 선수가 정말 좋거든요. 좋긴 한데 근데 탱크 숫자 차이가 업그레이드도 지금 위협이 완료돼가지고 예, 업그레이드 차이와 탱크 차이가 너무 남네요. 지금 불금한기도 이거를 정말 깔끔하게 먹었어야 그나마 찬스가 있었지만 이게 거의 그냥 흔히 말하는 세미 싸움이죠. 거의 그냥 비등비등한 승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저 2 업그레이드대로 완료됐더라면 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정도였는데 네 아쉽습니다. 이게 사령부가 하나 더 있어요. 보통 바이오닉을 하는 테란 플레이어가 사령부가 하나 더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초반에 너무 차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가 모든 선택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본진 사령부 날아가고 있죠. 너무 불리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성수 선수를 애타게 기다려왔는데 이신영 선수가 그러니까 요즘에 보여줬던 경기력과는 너무 다른 완벽한 경기력으로 조성주 선수를 코너에 몰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이거 아 터렛까지 이렇게 포탑까지 지어주면서 아 바이킹도 떠 있고요. 아 이거 지금 궤도 사령부를 띄울 수도 없는 게 바이킹이 위에 있어가지고 아 지금 잡히죠. 이제 20, 19, 어, 10, 어, 5, 4, 3, 2. 오케이. 아 아쉽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본진에 있는 사령부를 옮겼는데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아 움직임을 되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의뢰선이라도 돌려줄 수 있더라면 뭔가 이렇게 역전의 빌미라도 보이겠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다 막아놨어요. 지금 감지탑으로. 그리고 이 맵 자체가 길목길목이 되게 좁아서 바이오닉 입장에서는 되게 넓은 아 진영에서 하객진 형태로 메카닉 유닛을 싸먹는 그런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신영 선수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넓을 때로 나갈 때 무조건 스캔을 뿌리고 일부는 CG 모드, 일부는 퉁퉁퉁퉁으로 완벽한 전술을 펼치고 있죠. 숨이 막혀. 아 정말 숨이 막힙니다. 이거 뭐 어떻게 들어가나요? 감시탑도 이거... 감시탑도 이신영 선수가 잡고 있었는데 이제 뺏었거든요. 아 이신영 선수 이 병력 따라가죠? 저 이제 써먹고 끝내겠다는 생각 같은데. 얘가 약간 소몰이죠, 소몰이. 그쵸. 근데 지금 조성주 선수가 어떻게든 이제 이기려고 움직임이 보이는 게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건 엘리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판단입니다. 지금 그냥 정면 싸움 하면은 업그레이드도 뒤처지고 병력도 작아서 이길 수가 없죠? 엄청 불리한 걸 아니까 어떻게든 역전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신영 선수가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이신영 선수. 이신영 선수 구치기 네 번째 사령부 첫 번째 사령부를 다른 베이스에 옮겼고요. 절대 정말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스캔을 뿌리면서 시즈 모드 하고 안전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근데 한 가지 아쉬운 플레이가 지금 조성조 선수가 사령부를 지을 여력이 안 돼서 모든 커맨드 센터가 그 궤도 사령부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수의 염차만 돌리면은 많은 일꾼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공권이 뺏겨서 탱크 자리 싸움도 안 되는 모습. 스캐너 탐색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들어갈 수가 없죠. 아 탱크도 태우자마자 잡혔거든. GG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천적인 조성주 선수 상대로 완벽한 경기력을 펼치면서 좋은 승리를 따냈고요. 3연승의 이신영 선수입니다. 그럼 상금이 얼마죠? 잘하네요. 3연승인가요 벌써? 네 3연승입니다. 아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750. 아 $750 한화로 거의 80만원이죠. 80만원. 800. 3게임하고 80만원 벌었습니다.